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월참을 찾아온 KBS 제작진이 당당하신 이화동 회장님한테 혼쭐난 사연입니다. KBS 사장이 직접 나와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여기 찾아뵙게 된 거는 이제 18일에 이제 집회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한번 찾아뵙고 이제 그 집회를 하시게 된 뭐 입장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 했고요. 또 그 집회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봤을 때 이 전투근무 수당과 관련된 이제 개정안이 이제 사실 제일 이제 참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현안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사실 이제 18일 뭐 그 전으로 해서 그 개정안과 관련된 저희가 리포트를 이제 추가로 제작을 해서 그 참전자의 입장과 그 개정안이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담은 리포트를 또 이제 추가로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뵙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뭐 그렇게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 같은 분량의 참전자의 입장이 담긴 시사멘터리 추적 프로그램 제작과 그리고 이제 그와는 별도로 전투근무수당과 관련되어 있는 개정안과 이 개정안 내용에 대한 저희가 이제 데일리 리포트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18일 그 집회가 혹 이제 필요하신 건지 아닌지 제 의견을 저희도 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공영방송이죠, KBS. 그지? 네. 그럼 뭐, 아까 기자, 당신은 지금 1심 선거 후에 같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월남 참전에서 다루겠다고 했어. 그러면 지금 1심이 진행 중인데, 왜 베트남에서 우리가 양민을 학살할 때는 그런 방영을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했어요? 그걸 왜 했냐고? 아, 그거는 계기가 왜 계기가 있었냐면요. 그 재판정에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와서 증언을 하는 계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도 증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32만 5천 명의 공법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그걸 먼저 방영을 했다는 자체는 평타방송 아니냐 이제야. 저희가 그저 생각을 못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반영을 해서 똑같은 분량으로 그래서 저희가 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하는데 그러면 1심 선거 끝난다면 한다고? 우리 완전히 살인자를 몰아놓고 한다고? 아 그러면 저기 회장님께서는 그 1심 선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당연하지! 왜 편파적으로 하느냐 말이야. 1년 동안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피와 땀을 바쳤는데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편파방송을 해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야? 예? 피와 땀을 흘리고 국가를 위해서 저거 어떤 방송이고 어떤 분들이 해준 게 없잖아.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살인자는 거라! 내가 지금 이건 아니잖아. 에? 베트남 전쟁은 우리가 갔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아세요? 전후반이 있는 거 없는 거 아세요? 전후반이 있을 수도 없어.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처럼 뺏었다 땅 따먹기로 섞여 있었죠. 자 섞여 있어. 그러면 당신이 베트공인지 당신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총알 날라와서 우리 아군이 죽어. 눈 뒤집혀 안 뒤집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명진 사령관이 100명의 베트남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게 우린 다 알아. 지금 58년이 지났어도 나 같은 병 출신도 그건 내기에서 없어지지 않아. 왜? 단 한 명이라도 민간인을 오인 사격을 하거나 잘못됐을 때는 사형을 당해. 몇 명이 사형 당했는지 아세요? 13명이도 모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죽었겠어? 군법을 어겨서 죽은 거야. 알아? 그런 걸 왜 취재 안 해?
당신들은 편할 대로 기획을 해가지고 합종 말만 듣고 그게 방송이냐고. 결론은 내가 요구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할게. 2시부터 3시 사이 1시간을 내가 면담 요청할게. 2시부터 3시 사이에. 만일에 피해거나 하면은 KBS 다 때려 부수고. 다 때려 부수고. 우리 죽어 부수고 버려. 야, 잘만 좀 살아. 잡아놓으려면 잡아놓고 마음대로 해. 당연한 일이죠. 면담 요구를 정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 했을 때는 우리 2만 명이 그냥 KBS 가서 다 들어갈게. 불질러 버려. 얼마나 해. 그래서 초등하니까 그런 건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KBS 사장이 민변하고 말이죠. 그 저 걔들이 뒤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월남전에 대해서 한배자단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반을 지켜. 좌파들이 워낙 많이 소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지 않고. 근데 절대 뭐 합사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그런 소리 한번 들었어. 그런데도 아니 뭐 전쟁하다 보면 말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죽이는 거는 죽이되 양민은 죽이면 안 되거든. 군인은 죽이지 마. 여기 와서 뚜껑은 군인이지 양민이 알기 때문에 죽이는 거지. 양민을 죽이죠. 그리고 양민을 죽였다 이거 문제가 됩니다. 양민을 죽인 적은 없어요. 뚜껑은 죽인 적은 많지. 대모할 때 내가 네, 양민 죽였다는 말은 절대 안 돼. 나와서 자 사죄 받고 그런 기록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미국 역사에 미국 저기 근거에도 없고 안기부 근거에도 없고 보안관 근거에도 없어요. 예, 내가 주월사 보안계장하면서 전사를 쭉 발휘했는데 한 번도 그런 기록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네, 어떤 수고 많이 하지 말았습니다. 뭐, 아, 예. 달라고 여러 가지 제가 뭐.